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수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용 의료기기는 맞고 화장품은 틀리다. 자, 이 말은 이 주가를 보면 지금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미용기기 쪽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화장품주는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는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인데 그냥 끼어 맞춰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좀 그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약간 시점을 갖고 하는 영화인데 네. 그냥 그거 했어요. 파이퍼 리얼리즘이죠. 정말 현실 연기들 대단했고 다시 보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지금 똑같이 얼굴에 쓰는 건데 화장품은 LG생활건강이 흔들릴 정도로 LG생활건강 지금 4년내 매출액 영업이익은 최고치인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 저게 4년 내 영업이 매출액이 최고인데 빠질까?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실적은 거의 회복이 되었는데 네. 주가는 지금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거 아직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15만 원 붕괴되면 밑단이 열려서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라는 단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을 2014년에 처음에 주식을 접해서 우리나라 뭐 어머니도 쓰시고 방문 판매 하시는 분도 친절하고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중년이 되어서 설화수를 써야지 우리 어머니 자음수액 쓰시는 것처럼 자음수 쓰시는 것처럼 그래서 생활 속에 투자를 딱 했단 말이죠.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만약에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평균 단가가 높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말한다는 게 그럼 거기에 합당한 거 맞는 것만 갖고 와야 되는데 맞는 게 거의 손에 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조차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LG생활건강이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지금 결국에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표주들이 위드 코로나인데 분명히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알고리즘에 걸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얼굴에 하고 나가는 거더라도 원래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얼굴에 예전보다 화장을 많이 할 것이고 립스틱도 많이 바를 것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당연한데 근데 전혀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죠. 지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왜냐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저게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내가 보기에 그냥 그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무작정 빠지고 있는데 이걸 사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두세 단계 더 빠지면은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 마인드가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있어야지 계속 내리면은 보유할 마음이 없어요. 보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런 구간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는 다 좋죠. 뭐 우리가 울세라나 써마지나 인모드나 슈링크를 얘기하지만 그게 다 뭐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방식은 다 다른데 뭐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를 다 병용해서 섞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이저를 위주로 하는 루트로닉은 지금 거의 2015년, 16년 가격에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지금 거의 2021년 1월달 27,000원이니까 지금 21,000원이니까 거의 최고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장을 많이 했어요.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상장한 뒤에 5년 연속 양봉이죠. 5년 연속 양봉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루다 같은 업체는 좀 내려가고 있고 하이로닉은 바닥을 오래 다진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뭐 원택 네 올리지오 만든 피부를 올리지오에서 올리지오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것도 바닥을 긁고 올라오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리쥬런 힐러. 지금 전부 다 우상향이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 설화수는 밑으로 내려 꽂고 있죠.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가 얼굴에 쓰는 같은 거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당연히 선택을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선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뭐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뭐 네. 다른 것도 다 우리나라 다 뛰어나니까요. 보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뭐 뺏기고 뺏기는 그런 모습들은 시장이 더 커지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인모드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인모드가 굉장히 요즘에 신성으로 떴었어요.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 그리고 슈링크와 인모드 이렇게 VS였는데 인모드가 5개월 연속 급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네. 모습은 인모드의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물론 같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뭐 경쟁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아까 말했듯이 그 고주파냐 초음파냐 레이저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또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의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고 시술하는 부위를 또 달리할 수 있어요. 의사의 능력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합을. 그래서 화장품보다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쟁회사가 주가가 안 좋으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인모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나머지 슈링크, 울세라, 써마지가 좋은 거예요. 뭐 그 초음파냐 저기를 다 떠나서요. 초음파냐 고주파냐를 다 떠나서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죠. 슈링크가 뭐 슈링크로 커왔죠. 클래시스가. 근데 지금 8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죠. 하이프랑 하이프를 쓰는 쪽이랑 초음파를 쓰는 쪽이랑 하이프가 초음파죠. 근데 고주파를 쓰는 쪽 RF 이쪽이 나뉘어요 보통. 그리고 레이저는 또 따로 있고. 근데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어요. 근데 슈링크는 그동안 그 뭐 300샷, 500샷, 1000샷 보통 뭐 얼굴 다 맞으면 한 900, 1000샷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도트 모드였죠. 대부분 그 장면들 보시면 장성규 씨가 슈링크 하시는 장면도 보면 따다다다닥 해서 때리잖아요. 점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 도트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MP 방식을 추가했죠. 그게 슈링크 유니버스의 그 신 기술이고요. 그거는 원래 도트 모드로 17개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때린 다음에 10응고점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를 쏘는 방식이죠. 조사하는 게 너 조사바다가 아닙니다. MP 모드는 미세한 점이 하나의 선 형태로 연결된 리니어죠.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으로 찍었을 때에 비해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10응고점을 촘촘히 박을 수가 있죠. 열을 응고시켜갖고 그 피부에 그 탄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피스를 바꿨어요. 핸드피스를 이 시술하는 그 의사분들이 시술하는 그 손에 드는 그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카트리지를 계속 갈아 껴넣어가지고 뭐 깊숙이 들어가냐, 얕게 들어가냐 그거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울트라 부스터 펜타입이라고 핸드피스를 펜타입으로 바꿔놨어요, 이번에. 이게 뭐가 좋냐면 펜타입으로 바꾸니까 우리 갤럭시 펜쓸 때처럼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가 펜으로 날카로운 부분으로 터치하면 더 자세하게 찍을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사각형 형태로 슈링크는 돌렸었는데 이거는 원형으로 돌려요.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관자놀이 부분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를 사각형으로 핸드피스로 그리면은 거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대뼈가 뭐 특별히 튀어나오거나 광대뼈 부분에 굉장히 뭐 탄력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시술을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8년 만에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됐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가 지금 있겠죠. 그리고 클래시스는 브라질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브라질도 다 적이 됐어요. 이제 삼바 축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살아나면서 클래시스가 다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를 갖고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남미 쪽도 그렇고 다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축제 분위기가 되니까 거기에 또 꾸미고 나가야 돼서 클래시스에 물론 슈링크랑은 다른 이름으로 저기 외국에서는 수출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신제품 효과가 있고요. 8년 동안 슈링크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슈링크에 아까 뭐 갈아 끼는 카트리지 있죠. 그 소모품 매출. 왜냐면 8년 지났기 때문에 이 그 기계들이 소모품이 금방금방 닳아서 다 갈아 껴줘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갈아 끼는 거 그거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에 천식신 맞으면은 한 3, 40명 시술하면 하나가 동나서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50% 나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된 이 효과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클래시스는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의 저기는 포텐자랑 울트라 셀큐죠. 근데 여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하이프 전문이고요. 레이저는 루트로닉이 전문이죠. 그리고 저기 제이시스 메디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프도 있고요. 레이저도 있고 고주파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제품은 울트라 셀큐랑 포텐자인데 사이노슈어라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이 사이노슈어를 왜 제이시스 메디칼이 잡았냐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울트라 셀큐랑 포텐자를 지금 이 포텐을 터뜨리기 전에 아무것도 인지도가 없는 한국의 회사가 제이시스 메디칼에서 우리가 이런 거 개발했습니다 했을 때 외국에서 아무도 그걸 써주지 않죠. 네.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이노슈어는 1991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이 된 회사고 이 지금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사이노슈어 코리아가 생겼고요. 이 그 미국의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과 이 회사의 유통망을 빌려서 우리 걸 홍보하자. 그래서 이 회사의 문을 계속 두들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하는 게 오래됐고 2009년에 지사가 설립이 되었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 울트라셀 Q 플러스 이거는 하이프 장비인데 아까 전에 클래시스가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를 내놔서 도트 형태에서 MP 형태로 리니어를 만들었잖아요. 선을. 네. 근데 이미 울트라셀 Q 플러스는 국내 최초의 선형 하이프 장비였어요.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니어 장비였고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울트라셀 Q는 처음부터 점으로 찍지 않았고 선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더 촘촘한 부분이 그 촘촘한 비분은 시술이 가능했죠. 그리고 2019년에는 고주파 장비를 내놓습니다. 포텐자. 이게 이제 미세바늘을 통해서 피부 진피증에 고주파를 전달해서 조직을 응고하는 방식. 그래서 주름이나 여드름을 개선한다. 사이노슈어라는 회사가 왜 제이시스 메디칼 거를 썼을까? 사이노슈어는 강점이 레이저랑 IPL이에요. 네. 레이저랑 IPL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뜨기 시작한 하이프랑 RF 여기에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노슈어가 RF랑 하이프의 그 저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지금 요걸 쓴 거죠. 울트라세이크랑 포텐자를 자기가 팔면서 대신에 제조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하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OEM은 아니고요. ODM입니다.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F 장비 포텐자를 ODM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2019년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국내 최초로 사이노슈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노슈어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유럽, 북미, 중국에 퍼져있는 유통망을 이용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기술을 여기 유통망을 빌려서 팔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사이노슈어가 협력해서 만드는 신제품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사이노슈어라는 어떤 호랑이의 등을 타고 약간 진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어쨌든 그 전략이 성공을 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 그 제이시스 메디칼은 레이저, 고주파, 하이프를 다 하기 때문에 클래시스, 그리고 루트로닉, 하이로닉 전부 다 경쟁 상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경쟁 상대인 것은 뭐 버거울 수 있으나 사이노슈어라는 그 회사를 잡았고 이 다양한 분야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선형을 먼저 했고 클래시스가 나중에 쫓아왔다는 이런 기술적 우위 이런 것 때문에
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우위와 그 사이너쇼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이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컬 실적도 좀 알아보고 그래프도 좀 한번 보시죠. 네,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이게 제이시스 메디컬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3%입니다. 클래시스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바이오 기업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모품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른바 성인은 1000샷 정도 맞아야 얼굴 전체를 커버치기 때문에 1000샷 정도씩 맞으면은 그 3,40명 되면 하나가 달기 때문에 계속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475억이었는데 1000억 원 됐고요. 175억이었는데 517억 됐죠. 4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컬은 나중에 상장했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클래시스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지금 2018년에 매출액 285억이었는데 지금 4년 만에 813억 됐고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21억 적자였는데 236억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률은 아직 22.54죠. 본궤도에 올라오고 지금 얘네도 이제 그 기기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의료기기 요거 두 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4년에 최고 매출액, 최고 영업이긴 한데 그 속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의료기기들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나 지금 제이시스 메디컬은 전부 다 계속 옆으로 기면서 힘을 모으고 있죠? 네. 이러다가 한 방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모드 같은 회사도 지금 굉장히 2020년도에 계속 횡보를 시키다가 한 방에 터뜨려가지고 2021년에 폭발했거든요. 지금 이거 클래시스도 보면은 20개월선을 계속 타면서 딱 붙여놓고 있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도 마찬가지죠. 지금 10개월선에서 엄청 붙어있는데 지금 7개월째입니다. 7개월째. 이거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죠. 7개월짜리가 만약에 박스권 상단부가 뚫리게 되면은 2021년도 같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 또 상승이 이 전체를 박스권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레벨업이 이루어진다면 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가장 선봉장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 돌파가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클래시스는 채널 하단부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채널 상단부까지 가면 3만 원이 나오고요. 3만 원이요? 네. 제이시스 메디컬은 지금 박스권 상단부가 거의 상단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2021년도에 지금 이 밑단의 가격이 3,000원에서 9,300원 3배 올랐죠. 여기서 네. 다시 이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8,000원에서 대충 3배 곱해서 24,000원을 갈 수 있습니다. 24,000원이요.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만 원을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보겠지만 일단 클래시스는 채널 상단 하단부가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컬은 위가 뚫리면 날아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포텐셜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이시스 메디컬 24,000원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걸진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 전에 왜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펄어비스가 17,000원에서 네. 5만원을 가잖아요. 17,000원에서 5만원을 간 다음에 17,000원에서 5만원이면 대략 3배죠. 3배를 간 다음에 2018년에서 2021년도 3년 동안 행보한 다음에 여기서 5만원에서 13만 5천원 대충 3배죠. 이런 시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단의 길이와 이 뒷단의 길이가 일치한다. 이거는 무슨 저기 그 도시가는 아닌데 세상 만물의 원리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테가 조그만 이 안에 조그만 원이 그 큰 둘레의 원하고 크기가 그 똑같아요. 아니 크기는 다른데 그 움직임이 똑같아요. 무늬가. 그리고 연못에다가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을 때 처음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파장이 똑같은 무늬로 계속 퍼져가잖아요. 그런 만물의 원리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3배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3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맞는 것 같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맞는 것 같고 틀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 그래요. 기술적 분석의 모든 그런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맞는 사례만 갖다 와서 갖다 붙이죠. 저도 맞는 사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밑단에서 3배가 오르고 박스권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뭐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추던 춤을 어렸을 때 추던 춤을 커서 똑같이 춰요. 근데 내 몸은 커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춤을 추는데 춤 사이만 커져 있을 뿐이죠. 네.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시스는 1차로 3만 원 정도 보시고 있고 제시스 메디칼은 박스권이 돌파되면 아주 큰 시세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